여러분 안녕. 피자가 오기 전에 아몬드 리뷰를 좀 할까 해서 토피넛 라떼, 와사비, 티라미수 쿠키 앤 크림, 흑당 밀크티, 별빛 팡팡. 여러분 일단 토피넛은 놀자마자 굉장히 맛있는 커피 냄새 나요. 와사비는 시즈닝 냄새. 일단 이렇게 일단 6가지 아몬드들을 이거 토피넛 라떼 너무 맛있다. 토피넛 라떼 맛이 나요. 초콜릿 부분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게 맛있어요. 와사비 맛 나는데 이거 맛있네요, 얘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얘는 진짜 코끝이 약간 찡한데 와사비 매니아들 있죠? 그 고추냉이. 어떻게 불러야 되지? 고추냉이 매니아들. 턱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먹어야겠다. 둘다 너무 맛있어. 작은 애들을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쿠키 앤 크림. 얘 생각보다 별로 안 달고, 그래서 크게 메리트도 없고, 그냥 얘는 소스? 얘는 티라미수. 얘는 흑당 밀크티. 얘는 흑당 맛이 아주 조금 나는 초콜릿 묻어있는. 얘도 그냥 무난해요. 마지막은 별빛 팡팡. 이거 그랬을 때 여러분도 이런 거 먹어봤죠? 저 입에서 계속 소리 나. 근데 되게 재밌고 독특해서 얘는 또사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어딘지 모르게 맛있어. 단토피나 라떼랑 별빛 팡팡을 또사 먹겠어요. 거기에 와사비 요거까지 짭조름하면서 묘한 매력 있어가지고. 턱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 요번엔 요거 먹으면서 피자 기다릴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고 맛있겠죠? 얘는 진짜 딱 담백한 맛에 먹는 전형적인 크림치즈 먹기 위한 과자 먹기. 딱 요거까지만 먹고 저는 피자 기다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오네요.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알볼로 피자의 전주 불백 피자 슈프림 무스로 변경하고 슈프림 치즈 스틱 주문했고요. 얘는 지금 반만 가지고 왔고요. 엄청 하얗고 맛있어 보이는 얘는 크림치즈 소스 그리고 갈릭 디핑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는 이게 딱 이쪽은 고추장, 이쪽은 간장 이런가 봐요.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스 대박! 그냥 빵에 발라먹던 일반 크림치즈가 아니라 달콤한 생크림 섞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는 크림치즈 있죠? 피자도 너무 맛있고 이 소스 진짜 맛있어요. 피자는 약간 딱그 제육볶음 올려놓은 듯한 매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꼬다리를 슈프림 크림으로 바꿨거든요.
생크림으로 바꾸니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앞으로 알볼로 피자 시킬 때는 크림치즈 무조건 많이 추가하세요. 저는 4개 추가해서 지금 3개만 담아놓은 건데 슈프림 무스도 너무 맛있고 얘는 이제 간장 불고기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냥 불고기 피자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연탄 불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것 같은 느낌? 얘는 갈릭 찍을게요. 진짜 맛있다. 거의 최근에 먹은 피자 중에 제일 맛있는데? 갈릭 디핑보다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는 제가 DM에 추천받아가지고 당분간 피자 계획 없었는데 시켜 먹은 거거든요. 너무 탁월한 선택.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레귤러 시켰는데 라지 시켰어야 됐나 봐요. 이번에는 요 슈프림 치즈 스틱. 너무 맛있어. 이거 약간 그 빵에 들어있는 슈크림 맛 나는데? 원래 피자 에블러가 도우가 되게 담백하잖아요. 쫄깃하고. 진짜 담백하거든요, 도우가. 그 담백한 맛에 약간의 치즈와 슈크림이 딱 돼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을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 아니, 엄청 맛있는 맛. 개인적으로 약간 피자샵 피자를 더 선호했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먹을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아, 오랜만에 진짜 되게 맛있...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안에 뭐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실하거든요? 실하고 안에 있는 토핑이 그냥 곁들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이 토핑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얘는 하나 더 가지고 와야겠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DM이 많이 왔었구나. 아, 그리고 이 소스는 진짜 많이 추가하세요, 여러분. 계속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스예요. 되게 이상한 게 치킨은 매일 밤 엄청 땡겨도 그런 피자 같은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종종 땡기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땡길 때마다 되게 고민되잖아요. 막 이게 무조건 맛있어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소스 더 가지고 올게요. 한 통 혹시 몰라서 놔뒀거든요, 아까. 크림치즈는 이렇게 통에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완전 새하얀. 그냥 얘를 집에다 쟁여다 두고 모든 빵이 다 찍어 먹고 싶은 그런 막 크래커도 찍어 먹고 싶고 막.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얘 너무 안 먹었네요. 이렇게 먹을게요. 와.
그 슈크림빵이 슈크림인데 거기에 뭔가 더 맛있어졌어요. 그 빵에 들어있는 그 그냥 노란 슈크림 거기에 크림치즈 좀 넣었었나? 제가 진짜 얼굴이 많이 동그래졌죠, 여러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살이 찌고 안 찌고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붓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살 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 그 여러분 지옥의 운동 알죠? 버피. 버피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스쿼트는 늘 항상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버피를 해서 심장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아주 죽을듯이 해보자고 했는데 뭐 하는 순간은 저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 저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래 뛰는 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때 그 엄청 그 쾌감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거 느끼니까 너무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막.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돼 있으신 분들은 버피도 붓기 빼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살 빼는 데도.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왜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롱패딩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롱패딩으로 턱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겨울은 조금 살짝 놔줘도 되지 않을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전 또 겨울방학 시작이거든요. 아니 저에게는 계약이죠. 이제 1월달, 2월달은 굉장히 바쁠 예정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먹고 막 힘을 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해요. 우리 엄마들 다들 알죠? 방학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여기다가 꿀장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꿀을 왜 안 넣었지? 도우 변경하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꼭 이거랑 고구마 스틱인가? 아무튼 여기 스틱 종류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달 단팥빵인가? 그거 피자 시킬 때 사이드 메뉴 안 시키고 피자만 시켜 드시는 분들은 바보야. 무조건 아무리 라지를 시키든 혼자 먹을 거가 됐든 무조건 사이드 같이 시켜 먹기. 그게 훨씬 맛있고 남으면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면 되니까. 얘네는 다음에 친정 가서 다시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랑 모모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 식었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레귤러가 딱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다. 얘 간장 불고기는 디핑 소스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후식이 없고요. 우선 또 제 할 일을 하러 가야 될 시간이라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맛있는 그런 거 있죠?
역시 갓김치 종이고. 얘는 이것도 누구나 먹지. 숟가락이 있냐? 어머, 세상에 가득인데. 네. 장난이야. 못생겼다고?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파파브레드의 빵들이고요. 여긴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예전에 진짜 단팥빵 엄청 혜자스러운 데 있다고 추천받았던 곳인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택배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 7시인가? 그때 꺼내놓은 것 같아요. 요 단팥빵. 근데 여러분 이게 2,000원이거든요? 이게 되게 무거워요. 보세요 여러분. 보여요? 이게 빵피는 종이장처럼 얇고 안이 다 단팥이에요. 근데 이게 2,000원이란 말이죠? 아, 어떡해. 아, 먹어볼게요. 단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대박. 진짜 팥 덕후들이 먹어야 되는 단팥빵이거든요. 진짜 나는 단팥에 미쳤다. 난 단팥을 너무 좋아해. 사는 분들. 팥 앙금을 판 것 같아요. 팥 앙금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진짜 저 태어나서 이렇게 친절하신 빵집 사장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할 때도 엄청 친절하고 카톡으로 보내는 메시지도 막 그 얼굴을 모르지만 상상이 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인자하고 빵 되게 잘 만드는 그런 사장님 얼굴. 얘는 앙버터.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파 진짜 많이 들어있고 빵도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쫄깃해요. 막 엄청나게 막 미친 JMT야 뭐 이런 건 아닌데 우와 이게 빵도 바게트 빵이 호두 크랜베리 뭐 이런 건가 봐요. 맛있어. 씹을수록 맛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빵 굉장히 잘 만드는 동네 빵집 있죠? 우와 팥 들어있는 게 장난. 어 뭐야 견과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서울 어딘가 아현동인가? 굉장히 맛있는 동네 빵집을 찾아낸 그 모래 속 진주? 아니 조개 속 진주? 찾아낸 기분. 우와 대박. 이번엔 육쪽 마늘빵. 되게 맛있는 마늘 냄새 나요. 안에가 어떻게 돼? 와 한 조각 뜯어볼게요. 마늘빵에 달달한 크림치즈 엄청 많이. 맛있네요. 전자레인지 아주 살짝 돌려올게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렸거든요? 우와. 어떡해.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크림치즈. 넘쳐요 넘쳐 크림치즈가. 겉은 이제 바게트다 보니까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많이 질기진 않고요. 안이 되게 촉촉하고 맛있네요. 요 동네 사시는 분들은 좋겠다. 얘는 쉘브론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빵집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딱 그 초코 뭐지? 그 빵하고 크림? 이게 초코빵은 아니고 아 진짜 어릴 때 먹던 그건데 뭐지? 약간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버터크림이 얇게 발라져 있고 약간 케이크같이 좀 촉촉하면서 아무튼 별거 아닌데 되게 맛있는. 어릴 때 진짜 많이 사 먹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 아주 조금 그 옆에 붙어있는 버터가 빵하고 착 어울리면서 굉장히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케이크. 진짜 추억을 샀네요. 추억을 사.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먹어보고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우유 적시니까 맛이 확 사네. 요번엔 다 떨어진다. 요것도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거는 생크림 스틱. 진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요 안에 이렇게 생크림. 와, 이건 진짜 엄마들이 요런 빵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진짜 좋아하던데. 막 엄청 달거나 자극적인 맛 있는 거 아닌데 맛있는 거 있죠? 그냥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그... 얘는 지금 택배 상자에서 꺼낼 때부터 눌려져 있었거든요? 슈퍼문. 근데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 나요. 이것도 되게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원래 옆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되게 막 달달하면서 되게 맛있는 그 쿠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찐득찐득해지고. 아, 요거 있죠? 알죠? 요런 거 붙어있는 빵들 있잖아요. 굉장히 달달한 크림치즈? 너무 신기한데? 전체적으로 아까 그 달짝지근하면서 되게 쫀득한 쿠키 같은 게 다 코팅돼 있고 안은 호두향하고 시나몬향이 좀 나는 되게 달달한 크림치즈 들어있어요. 빵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빵이거든요? 저 지금 또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옆에 떨어져 있는 이 과자들 되게 맛있어. 얘는 호두 타르트예요. 사실 오늘 운채도 방학해가지고 남동생이 지금 운채 보고 있거든요.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남동생이 병원도 데리고 가고 지금 좀 남겨뒀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같이 맛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 커스터드 푸딩 같은 그런 건가? 아, 이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네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약간 시나몬 향 나면서 잘게 다져진 호두랑 밑에 커스터드 같아요. 담백한 타르트지. 굉장히 독특해요. 호두 타르트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맘모스. 앙금 맘모스 4,000원이었거든요. 반으로 지금 또 잘랐는데 굉장히 묵직해요. 약간 장불랑 그런 냄새가 나는데? 여기도 가운데 버터크림에 위아래 앙금하고 팥 그리고 빵피가 굉장히 얇고 나머지 다 소보르고 맛있네요. 되게 비슷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맘모스 빵은 진짜 장불랑 젤리가 약간 추억을 상기시키는 굉장히 맛있는 맛이고 여기도 되게 맛이 괜찮네요. 완전 이게 다 소보르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소보루. 맛있어. 딱 진짜 달고 예스러운 빵 좋아하는 그런 맘모스 있죠?
든든하네요. 진짜 좀 많이 먹었나요? 근데 약간 빵 해장하고 싶은 느낌인데?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일단 남동생한테 전화 한 통 일단 해보고. 아니 여러분. 여러분, 빵해장. 얘네는 고추짜장이랑 고추짬뽕이고요. 얘네 신제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아니면 삼양맛장인가?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 그릇? 이 그릇 때문에 라면 구입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원래는 싱크대에서 바로 먹으려다가 싱크대에 지금 이상한 소음이 많이 나서 라면이 좀 퍼졌을 것 같아. 고추짜장, 고추짬뽕. 아까 김치가 목에 걸릴 뻔해가지고 막 불량 나는데? 너무 맛있네요. 약간 진짜 짬뽕 맛 나요. 맛있네. 진짬뽕이 좀 칼칼해진 느낌? 국물이? 얘는 원래 맛있으니까. 면이 이렇게 불어 터지려고 할 때는 그 짬뽕 국물 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약간 입술이 따가울 정도로 약간 그 정도 맵기거든요. 불닭볶음면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딱 그 정도 맵기예요. 살아나죠? 너무 맛있어. 완전 너무 개운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국물 넣었더니 살아났어요.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어떡해요? 원래 여러분들도 막 단 거 엄청 먹고 나면 매운 거 땡기잖아요. 지금 솔직히 배부른데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얘네가 지금 막 엄청 개운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먹으니까 진짜 좋다. 완전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탐나는 그릇이죠, 여러분. 품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몇 개 사놓고 싶은데 되게 귀여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약간 입술 주변이 좀 따갑거든요 여러분.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엄청 매운 건지 얘가 엄청 매운 건지 얘가 더 매운 것 같아요. 불타는 짜장이 더 매운 것 같아. 땀이 조금씩 날라고 한다. 여기 확실히 맵네요. 얘 먹고 얘 먹으면 약간 중화되는 느낌. 지금 저희 남동생이 혼치랑 너무 잘 놀아주고 있어서 얼른 먹고 저도 이제 여러분 안녕.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여러분 거의 여수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 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약간 곰돌이 컨셉으로 하얀 곰돌이 옷 입고 나왔는데 기운 없는 흰 곰. 덩치는 흰 곰 맞네요. 흰 곰. 엄마 강아지잖아. 응? 아 엄마 강아지야. 곰이 아니라 강아지라네요. 왈왈 왈왈. 여긴데 지금 여긴데 어딨냐? 저거 지난 거 같은데 저긴가? 어? 나 막걸리 가져. 여기는 풀 풀뿌리 흑두부.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저 생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한 이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 노로바이러스는 여러분 굴이 싱싱하고 안 싱싱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 싱싱한 굴이어도 그 바닥에서 이미 그런 막 잡다한 것들을 먹어가지고 몸에 이미 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굴들이 있거든요. 그 굴을 제가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익혀먹는 굴은 절대 안 걸리는데 제가 딱 노로바이러스가 걸려있는 엄청 싱싱한 생굴을 먹었던 거죠. 저만 아팠거든요. 여러분 리뷰할 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 처음 나왔던 씨유 마카롱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저 치킨 먹고 막 치우고 택배 정리 좀 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된 상태거든요. 빨리 달달구리 먹고 싶어요. 일단 먼저 요거 미니 프레첼. 요것도 댓글에 많이 달렸었는데 생선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원래 프레첼보다 훨씬 작아요. 작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 요거 여러분 맛있고요. 약간 우유에 말아먹고 싶은 느낌? 그리고 기존 제가 좋아했던 그 프레첼보다 바삭해요. 막 설탕 코팅? 그러니까 약간 시리얼이 좀 커진 버전 같이 약간 이러고 오레오 크림 맛이 살짝 나고 되게 맛있네요, 이거. 우유에 말아먹고 싶어. 미니라서 양도 되게 적은데 딱 한 봉지가 이 정도니까 오히려 많이 안 먹게 돼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버터쿠키들이 한가득 들어있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하고 네모난 약간 제가 저번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워커스 쇼트브레드? 그런 느낌? 워커스 쿠키랑 그 브레드랑 진짜 맛이 비슷한데 거기 아주 미묘하게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그 이런 버터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주변 사람 선물해줘도 될 것 같은. 되게 담백한 타르트 즙 있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내려놓고 먹다 보면 끝없이 들어갈 그런 맛. 무슨 소리지? 얜 종종 사 먹을 것 같긴 한데 저 집에 워커스 쿠키 되게 많이 사놨거든요. 이번에도 아이디어스에서 주문한 정담. 정담이라고 정담이란 작가분이 만든 건가? 얼그레이 크랑크랑.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파운드 케이크 같은데 얼그레이 향 나면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안에가 되게 촉촉한 듯 뻑뻑한 듯 하면서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파운드 케이크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 약간 구운 과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좋아할 스타일인데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밀도감 있고. 맨날 얼굴이 향 나고.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적당히 달달하면서 촉촉하면서 고급진 맛이 나요. 막 얼그레이 파운드, 얼그레이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 100% 좋아할 맛이네요. 요번에 이렇게 4개, 케이크 4개인데 케이스에 담아줘서 오는 케이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아이디어스 정담.
거기서 주문한 거예요. 내가 막 새로운 거 뭐 소개시켜 드릴 거 없을까 하고 막 검색하다가 지난주에 폭풍 쇼핑을 해가지고 먹을 것들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었거든요. 미니 냉동고에. 근데 얘네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덮어져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돼서 포장돼서 오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뚜껑 딱 열어서 먹으면 돼요. 엄청 신기하죠? 이따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반씩만 먹을게요. 좀 이따 저희 엄마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너무 큰. 이건 너무 큰데? 어떡하지? 되게 부드럽고 빵 시트가 촉촉한데 약간 포슬포슬하고 크림치즈 얘도 막 그동안 먹었던 걔네처럼 꾸덕하고 막 새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한 조각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이거 다 먹고 다른 거 먹어보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게 제가 평상시 먹던 레드벨벳 맛하고 조금 달라요. 되게 부드럽긴 한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요. 요거 얼그레이 좋아하시는 분이랑 그 꾸덕한 무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약간 저는 그냥 쏘쏘? 아, 여기 케이크가 막 먹자마자 와 너무 맛있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부드럽고 얼그레이랑 이거 좋아하실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되게 매력 있어요.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제가 다른 것들도 다 일단 한 입씩 먹어볼게요. 여기 케이크가 막 시중에서 팔던 그냥 그런 크림 케이크랑 좀 다를 엄청 귀엽게 생겼네. 적당히 떠야지 진짜. 아까 처음에 먹을 때 목구멍을 탁 쳐가지고 빵이 평상시에 먹었던 그 진짜 진하고 위에 크림 그 뭐지? 위에 그 크림 뭐죠? 그거 되게 진하고 당근맛 확 나고 엄청 부드럽고 포슬포슬하고 약간 촉촉한 당근 케이크. 케이크 스타일 전부 굉장히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막 무스 들어가고 촉촉하고 막 아이디어스 어? 뭐야? 오 진짜 꾸덕해. 코가 오 와우 진짜 꾸덕한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 여기 이제 케이크 들어가 보면 리뷰 볼 수 있잖아요. 저 리뷰 보고 샀거든요. 리뷰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약간 내 스타일이다 싶으신 분들은 사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먹었던 거 그거 뭐죠? 얼그레이 크랑크랑 그게 진짜 맛있네요. 케이크들은 그냥 맛있지만 경험해본 걸로 만족이에요. 저한텐 개인적으로. 무서워. 입에 넣기가 무서워. 엄청 진한 초코무스 케이크이네요, 여러분. 무스 자체가 굉장히 꾸덕꾸덕하거든요? 달달하면서 쌉싸름한 맛도 있고 은서가 와가지고 아무튼 뭐지? 굉장히 꾸덕꾸덕한 초코 케이크이긴 한데 이거 무스가 전체 다 무스 케이크예요 여러분.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고 쌉싸름한 초코 무스 케이크?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요.
의외로 이 얼그레이가 좀 맛있었던 것 같고 달달한 무스케 문서가 지금 씻고 있어서 저는 얼른 마무리해야겠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 약간 비가 오는 것처럼 샤워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는 것도 가지고 올게요. 이번 주는 제가 아파가지고. 안녕. 안녕.